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5월 14일 날 올라왔던 음악들이 좀 괜찮은 음악들이 많아요. 역시나 베트남 힙합 씬에도 괜찮은 음악이 여기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베트남의 어떤 로컬 바이브랑 막 뒤섞여서 좀 굉장히 뮤직비디오를 신기하게 봤던 게 있었거든요. 바로 퀀레브의 치찬니라는 바로 그 뮤직비디오,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죠. 바로 그 퀀레브가 이번에 뮤직비디오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것도 누구냐, 딜린하고 함께 올라온 비디오가 있습니다. Morning Vibes인데 제가 이 바이브라는 말이 들어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야말로 그 바이브에 따라서 그 음악을 순전히 다 모든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바이브라는 말을 좋아해요. 자, 가사는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연인들끼리 하루종일 함께 붙어있으면은 무엇을 할까요? 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로맨틱하고 달콤한 가사가 있는 R&B 바이브의 음악이라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제가 또 R&B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꽌레브와 딜리네 모닝 바이브입니다. 모닝 바이브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tudio 레코딩 장면을 뮤직비디오에 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 제가 베트남에서 이 R&B 바이브의 음악들을 들을 때는 멜로디 자체가 베트남 특유의 로컬 바이브가 있는 멜로디가 있는 느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 이번에는 꽌이 R&B 갱스터야. 이런 싱잉 랩도 되게 느낌 있게 하네요. 저도 모닝 바이브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월요일 모닝 바이브는 싫어. 나한텐 최악이야 언제나. 목소리 진짜 맑죠? 언제나 들어도. 이 신스 소리 너무 좋다. 제가 치찬니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모습하고는 완전 180도 달라졌어. 아, 목소리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제가 이 느낌에 들리는 목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너무 깨끗해. 랩도 잘하지만 이 R&B 바이브가 너무 충만하니까 딜리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멀티플레이어인 것 같아. 야, 이런 곡은 한국에서 들었으면 한강 가서 들어야 좋은 음악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음악을 들으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이 뮤직비디오라기엔 좀 아까워. 좀 뭔가 스토리가 있고 그랬으면 더 멋있게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잘 봤습니다. 좋은 곡인데 영상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생각을 조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은 굉장히 괜찮아요. 또 예전에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모습하고는 또 완전 다른 모습을 래퍼가 보여주니까. 근데 요즘은 참 래퍼들이 되게 다양한 바이브들을 잘 표현하는 것 같죠? 예전에는 힙합이었으면 딱 힙합 딱 이것만 보여줬는데 요즘은 뭐 래퍼들이 노래도 하고 뭔가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시도를 하니까 환 랩도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딜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목소리가 너무 맑고 깨끗하고 흑인 여성 R&B 보컬리스트들의 그런 감성이 있어요. 뭐 그런 R&B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뭐 마야라든가 타미야라든가 약간 그런 바이브야 들었을 때. 그래서 목소리만 듣는 느낌이라도 되게 스트레스가 그냥 풀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좋습니다. 모닝 바이브. 월요일만 빼고는 나머지 아침 바이브는 다 좋은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